오늘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뜻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죄에 대한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다섯 가지 정의를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죄를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것,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죄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여기에 그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범법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 계명을 범하는 것이 죄라고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깨트리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안중에도 두질 않습니다. 요한 1서 3장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죄는 범법이라고 말씀했고 여기에서는 죄는 불법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 불법이라는 말은 영어로 lawlessness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법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나 무인이에요. 정치로 따지면 무정부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기는 뭐가 있어? 내가 법이야. 내 주먹이 법이야. 내 생각이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바른 법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 즉 하나님의 법이 안중에도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불법이라. Sin is lawlessness.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안중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법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죄는 하나님의 법에 미달하는 것입니다. 자, 죄는 첫 번째 범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안중에 두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죄고, 세 번째, 죄는 하나님의 법에 미달하는 것, 미치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인데요. 이 하말티아라고 하는 용어는 어떻게 이 그리스 사람들이 썼는가 하면은 관역을 벗어났다. 뭐 화살을 쐈을 때 그 맞춰야 되는 그 관역을 빗나가서 그렇게 화살이 꽂혔다. 관역을 빗나갔다. 이럴 때 이 하말티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이 바로 죄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 용어를 써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역을 미스한 겁니다. 관역을 맞추지 못한 겁니다. 즉 관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이
공의롭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바로 그 삶, 그 행동, 그 생각 갖지 못하는 것, 바로 이것이 관역을 맞추지 못한 것,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된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죄는 첫 번째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죄는 두 번째 범법이고, 그것은 범법이고 두 번째는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안중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법이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라고 말씀했고, 여기 세 번째는 죄는 하나님의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그 기준에 미달한 것을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그 성품에 하나님의 영광에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죄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바른 죄에 대한 그 정의를 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잘못된 행동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ungodliness, 경건하지 않음과 또 하나는 불의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모든 불의 속에 살아가는데 이 경건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향해서 잘못하는 것을 또한 불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잘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정의는 이것입니다. 죄는 사람 안에 악한 본성을 가리켜서 죄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죄니라,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악한 죄의 성품, 바로 이것을 또한 죄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하나님 법이 없이 살아가고, 죄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의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 그리고 죄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잘못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죄는 그 다른 것들은 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이런 것을 통해서 표출되지만, 여기에서 이 말씀하는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죄,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죄의 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에서는 너희들도 전에는 다른 이들과 같이, 구원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in nature, in essence,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죄인들이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안에 죄가 내주하고 있는, 죄의 성품이 자리 잡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 본질상 죄인들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은 다섯 가지로 죄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불법, 먼저 범법, 그다음 불법, 하나님의 자격,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어떤 자격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잘못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또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죄라고 성경이 다섯 가지로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한 유명한 신학자의 정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죄에 관해서 유명한 조직 신학자인 웨인 그루뎀, 복음주의 신학자 또 교수의 정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죄를 정의했습니다. 죄는 행동과
그렇죠. 또 자세와 attitude, 이것은 마음, 정신적인 그 자세, 우리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본성에 있어서 우리의 이 본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래 이 가지고 있는 특질, 특성, 이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덕법에 일치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도덕법에 우리가 순종하고 순응하려고 하는데 실패하는 것, 이게 바로 죄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정의, 성경적인 정의를 이렇게 또 잘 요약을 한 것입니다. 죄는 행동뿐 아니라 마음의 자세뿐 아니라 우리의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높고 완전하신 그 거룩한 도덕법, 거기에 우리가 일치하지 못하는 것, 거기에 우리 자신을 맞추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죄를 그 마음의 자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구절을 말씀하셨는데, 네,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에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건 행동이고, 탐내지 말라, 이것은 우리 마음을, 마음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죄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분노하는 것, 그것이 표현이 안 돼 있더라도 내 마음 안에 분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 노하는 자마다 anger, 화를 가지고 있고 뭔가 부글부글 끓고, 이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또 음욕을 품고 lust, 정욕입니다.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처럼 마음에 있는 죄, 마음에 있는 자세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 5장에 보니까 시기와 분냄과 이기적인 야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분냄, 조금 전에 우리가 봤지만 anger,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selfish ambition, 이기적인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마음의 자세, 이걸 죄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동과 마음의 자세와 본성에 있어서 죄인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가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죄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것으로 많이 생각하지만, 먼저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 장으로부터 반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루시퍼가 최초로 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루시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가 죄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섭리하신다면 죄를 지은 사탄도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다 허용하셨으니까, 죄들을 그렇게 지었으니까 결국 책임은 최고 책임자이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단히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죄를 지을 수 있고 짓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사탄도, 천사들의 가장 우두머리인 이 루시퍼도 그런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남용하고 버렸던 것입니다. 이사야 14장에 있는 말씀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탄의 타락으로 보고 있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모닝 스타, 아침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계명성, 새벽에까지 보이는 이 밝은 이 아침에
비춰지는 이 계명성 보기가 참 그 특별하고 아름답죠. 그처럼 사탄이 아름답고 사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권위와 아름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의 원인이었고 그것 때문에 타락을 하게 됩니다. 너 열국을 높은 자여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열국을 높았다. 열국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게 바로 사탄의 타락의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뭇별 하나님과 비교했다고 올라가는. 그런데 사탄만이 이런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잠시 후에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아주 교만이 머리끝까지 사탄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너무 권위 있게 창조를 그 놀라움을 그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그만 그 타락으로 그 이 전락을 시킨 것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것이지. 가장 높은 데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던 생각했던 자가 사탄이었고 그래서 심판을 받고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것만 이제 사탄만이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가야 하는 최종적인 심판의 장소. 사탄도 갈 곳이 바로 거기뿐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먼저 타락을 했는데 인간 세상에 사람들이 타락하기 전 먼저 사탄이 타락을 해버렸는데 그는 인간을 타락시키기로 작정합니다. 심판을 받았고 자기 운명을 알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도전하고 대적하고 그런 것 가운데 사탄이 보통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을 타락시키기로 맞먹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뱀으로 변장을 해서 나타나서 실제 뱀이죠. 네, 그 뱀 안에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뱀의 입을 통해 말을 합니다. 이브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눈이 떼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도 북극 위에 가장 높은 별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가장 전능하신 가장 높은 자와 비교했다고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했던 이 사탄이 바로 자기가 타락했던 그대로 이 사람들에게 이 유혹하는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야. 오늘도 이런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네, 현재도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여자와 그리고 첫 번째 남자 아담과 이브가 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바로 그 나무가 실제로는 너희들이 따먹게 되면 그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어서 따먹어봐. 이렇게 해서 따먹게 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됐어요. 천만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죄를 상속하게 됩니다. 아주 나쁜 상속을 했어요. 죄를 상속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상속하는 것이 인류에 끼친 최대의 악인, 최해악인데 아마 부모나 선조가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끼칠 수 있는 최대의 해악은 죄를 상속시키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담의 죄의 상속은 그렇지만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과. 여기 로마서 5장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 아담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이 말씀 5장 12절에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는 아담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아담인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담이라고 말씀하지 아니시고 또 한 사람이라는 용어를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한 사람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이렇게 정말 많은 죄가 어떻게 들어온 거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 때문에 또한 그 값으로 사망이 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다. 다른 사람들까지 다 죄인 죄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죄의 값을 사망이라고 말씀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주의 통치자로 계시는 동안에 영원토록 계시죠. 그동안 이 우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는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나쁜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할 그런 일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악은 사망은 첫째 사망이 우리 육신의 사망입니다.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그 다음 둘째 사망은 우리가 사망을 둘째 하게 될 때 여기 성경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이 죄에 대해서 먼저 다섯 가지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성경에 나온 다섯 가지 정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범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둘째, 불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중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관역에 못 맞추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죄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잘못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잘못 행하는 것을 성경에 ungodliness, 불경건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못하는 것을 unrighteousness, 불의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내 안에 있는 죄, 내 속에 거하는 죄, 겉으로 표현되지 않지만 내 본질 자체가 죄로 되어 있는 그 죄. 다섯 가지 죄를 말씀했고 두 번째, 웨인 그루뎀 교수의 죄에 대한 정의는 죄는 행동과 마음의 자세와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기준에 못 맞추는 것, 하나님의 법에 순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정리를 하고 마칠 것입니다. 첫째는 전가된 죄가 있습니다. 영어로 imputed sin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상속된 죄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inherited sin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인 죄가 있습니다. personal sin이 있습니다. 전가된 죄, 상속된 죄, 개인적인 죄. 첫째, 전가된 죄는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주제인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전가가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법을 주신 그 율법이 이 하나님의 뜻의 기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어서 그 율법에 적혀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죄가 되었는데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법이 주어지기 전에 죄가 있었는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죄가 아니다 이 말이 아니라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율법이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죄였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어긴 죄로 그렇게 간주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여기에 그런 의미에서 전가된 죄가 없었다고 그렇게 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전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그 사람들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즉 아담의 범죄를 동일한 범죄를 짓지 아니했을지라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까 그들도 다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했지만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이 그들에게도 왕 노릇했습니다. 왜 그들이 죄인이었는가? 물론 본인 자신의 죄도 있지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전가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더 강조가 됩니다. 그런 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모든 인류가 범죄한 것으로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걸 이제 federal headship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아담이 우리를 대표해서 대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범죄한 것이 바로 많은 사람이 함께 범죄한 것이 되었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면 이전에 그 세계에서 제일 큰 이 그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처음으로 이제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저쪽 영국에서 미국으로 첫 번째 항해를 합니다. 그때 얼마나 배가 크고 잘 지어졌던지 사람들이 이 배는 invincible, 이 배는 무적의 배다, 이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 아주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이 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다가 어떻게 됐죠? 대서양에서 한밤중에 북쪽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빙산에 이 배미창이 부딪히고 그렇게 해서 이 배미창에 구멍이 나기 시작하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구조선에 그때 한 천 몇백 명 정도는 그 안에 있던 그 작은 이 배들 구조용 배들 구명정 이런 것들 다 그 이 구명보트 타고 살아났지만 절반 이상이 죽었을 겁니다. 그 큰 배 타이타닉호에 있던 이 사람들은 타이타닉호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함께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타이타닉호와 함께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가라앉을 때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다 그 차디찬 북대서양의 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아담과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담이 바로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이 한 범죄한 것이 많은 사람이 정죄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담의 범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 이것이 전가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 어휴, 얘는 정말 공정하지 못해. 나는 그때 있지도 않았는데, 나는 죄도 범하지 않았는데, 아, 그 아담이 범죄했다고 나도 죄인 되느냐 말이죠. 나는 이건 정말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 결국은 공정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왜? 다 범죄하거든요. 다 개인적인 죄를 짓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 된다고 하는 것을 거절해버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못 박혀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속해 주신 그 구속의 행동,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부정해야 됩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담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한 범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의 그 한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 됐는데 여기 많은 사람은 온 인류를 말합니다. 한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모든 전 인류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게 바로 전가된 죄입니다. 즉 아담의 범죄가 나에게로 전가된다고 임퓨트라고 하는 용어가 어떤 용어인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 이제 그 이 전 그 부여된 네, 이런 그 것이 책임 같은 책임 그런 것 혹은 범죄는 범죄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예, 적용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잘못한 걸 저 사람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용어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우리에게 그것이 전가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때문에 우리는 죄인 되고 멸망하는 그런 입장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 그 한 공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단번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의인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가된 죄 그리고 구속적으로 십자가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적용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아담이 우리를 대표해서 그가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이 금하신 그 열매를 따먹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 타이타닉 속에 다 들어가서 함께 다 죄인이 됐는데 그리고 함께 다 죄의 삭신 사망을 받고 결국은 둘째 사망으로 가야 되는 그런 우리가 운명이 됐는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셔서 새로운 인류를 대표하셔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다 대표하셔서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그렇게 희생당하셨습니다.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에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신 죽음,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죽음,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그 죽음,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그 심판, 바로 이 대신 죄로 삼으신 대신 죽으신 것 이걸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씀하죠.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부활로 증명됐습니다.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내 공로가 절대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요. 여러분이. 안 되죠. 나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자, 전가된 죄 말씀드렸고, 이제 상속된 죄,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한 죄의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가 원죄할 때 이것을 말합니다. 조금 전에 전가된 죄는 그 신학적으로는 오리지널 길트라고 합니다. 원죄책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가리켜서 원죄라고 하는데 더 정확한 용어는 원죄책입니다. 원죄에 대한 책임. 근데 여기에는 상속된 죄, 죄의 부패한 성품을, 죄성을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성을 받는 것,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입니다. 아이들도 죄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죠. 아이들에게 죄를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어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스스로가 습득을 해서 죄를 범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애들이 어떤 다른 여자애 예쁜 인형 가지고 있는 거 보면 막 울고, 그 인형 가지고 막 그냥 그 해치고, 그 망치고 막 그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데, 안에 있는 부패한 죄의 성품.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기는 다윗의 어머니의 죄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다윗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통회자복하고 있는데, 무슨 어머니의 죄예요? 자기의 죄 문제를 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하는 것은 내 본질이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내가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여기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오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셨습니다. 즉 내가 죄악 가운데 죄의 성품을 받아 잉태했고, 죄의 성품을 타고 내가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럼 이 죄의 성품이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아담에게서부터 왔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죄의 성품이 없었죠.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죄의 성품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죄입니다. Personal sin. 상속된 죄의 결과이죠. 죄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서 개인적인 죄를 짓습니다. 살인과 같은 그런 그 어마어마한 죄. 얼마 전에 어떤 남자가 내연녀를 이제 해쳤죠. 네, 아주 그 잔인한 방법으로 해쳤습니다. 그 헤어지자고 내연녀가 얘기를 하니까 이 남자가 아마 그 여자가 이 양로원 같은 그런 그 보유 그 이 시니어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그 곳에 이제 근무한 것 같았는데, 이 주차장에 나왔는데 주차장에서 이제 그 다가가서 청산가리를 가지고 몸을 얼굴을 특별히 뿌렸어요. 그런데 그 청산가리가 이 목 쪽으로 또 튀어서 그래서 죽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죄죠. 그런데 그것만 죄입니까? 그런 죄를 잉태한 그 마음에 있는 그 욕심과 마음에 있는 그런 그 분노, 앵거, 화 이런 것들이 그 죄의 정신적인 행동으로 나오기 전에 마음에 씨앗인 것이죠. 죄는 아까 행동과 또 마음의 자세와 우리의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우리가 순응하지 못하는, 실패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웨인 그루뎀 교수가 그 말한 것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죄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죄, 전가된 죄,
상속된 죄, 그리고 개인적인 죄, 이 세 가지 종류의 죄가 있는데 이것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라고 거기에 로마서 6장 2절에 말씀했을 때 그 죄는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속된 죄, 전가된 죄, 개인적인 죄,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시고 또한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다섯 가지 성경적인 정의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범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 어기는 것, 깨뜨리는 것. 두 번째, 죄는 불법입니다. Lawlessness. 하나님의 법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는 하나님의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역에 맞추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또한 거룩함,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우리의 언행심사 다 죄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해서 행하는 잘못, 하나님께 대해서는 불경건함,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의함. 다섯 번째, 이것은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죄, 내 속에 거하는 죄. 이것을 성경은 다섯 가지로 이 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웨인 그루뎀 교수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행동과 그리고 마음의 자세와 그리고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법에 일치하지 못하는 것, 그 하나님의 법에 순응하지 못하는 그 모든 실패가 바로 죄라고 그렇게 말씀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죄, 여기에 그 전가된 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대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류의 대표로 범죄했을 때 그가 범죄한 것이 우리에게 책임으로 우리에게 전가된 죄를 성경이 로마서 5장에서 12절에서 21절 말씀했고 또한 성경은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죄의 전가뿐 아니라 죄의 성품을 물려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어머니의 죄 중에서 어머니의 품 안에 어머니의 그 복 중에서 죄 가운데 내가 잉태됐다고 하는 그 말씀이 상속된 죄의 성품, 아까 말씀드린 다섯 번째의 내 속에 거하는 죄, 이것이 바로 상속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죄, 사람들에게 당신이 성경의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이렇게 그 아주 화를 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내가 무슨 그렇게 뭐 잘못했다고 내가 그 잘 살아보려고 내가 선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하냐고 기분 나쁘게. 개인적인 죄뿐이 아니죠. 전가된 죄가 있습니다. 상속된 죄, 내 안에 거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자요 누가? 불신자가 잠을 잡니다.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도 그런 죄인입니다. 왜요? 아무런 잘못된 마음과 행동하지 않는데도 잠을 자고 있는 그 가운데도 죄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죄의 성품 때문에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담으로부터 또한 전가된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했을 때 바로 여기에 죄는 이런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나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에는 말씀을 내가 안중에 두지 않고 살고 말씀 믿지 않고 살아 이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셨고 예수님의 그 대신을 하신 그 한 의로운 십자가의 죽음의 공로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절묘한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대신 내가 짊어져야 할 그 죽음과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고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본성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실패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획하신 일 실패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속의 공로 거기에 실패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기 짝이었습니까? 자,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완전히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믿으시면 구원 받으십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예수님, 오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의 구주로 믿습니다. 저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신 후에 장사 지낸 받으셨고 또한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저의 죄를 다 사하신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마음속에 모십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제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살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 오늘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로마서 6장 이전에 있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다루어서 말씀드렸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웹사이트로 들어오십시오. 그 위에 타이틀이 바뀌었습니다. 네,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필그림 글로벌 펠로우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이번 해 약 45만 명이 우리 이곳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함께 들으시고 또 보시고 시청하셨습니다. 늘 이 앞에 하나님 말씀도 보여드리고 또 예화도 다 대부분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설교를 들을 뿐 아니라 보면서 시청하시죠. 이제는 동서남북에서 160개 국가에서 그리고 한국인이 아닌 다른 세계 도처에 그런 그 다른 인종들 함께 이 말씀을 시청하는 문자 그대로 글로벌화한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그림 글로벌 필그림은 순례자입니다. 천국 가는 순례자 글로벌 지구촌입니다. 펠로우십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촌의 필그림들이 함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펠로우십하는 것입니다. 함께 교제하며 또한 이 진리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필그림 글로벌 펠로우십을 시작했습니다. 뭐 조직을 만들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조직이 된 것입니다. 이 필그림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필그림들은 또한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또 이 필그림들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필그림은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는 사람들. 이 모든 네 가지를 겸한 필그림들의 은혜의 잔치고, 필그림들의 깊은 영적 교제고, 필그림들의 또한 함께 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함께 어깨를 맞추고 함께 적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이 모임이 바로 필그림 글로벌 펠로우십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한 일꾼이 되어주십시오. 청지기가 되어주십시오. 단순히 바라보는 그 입장에서 더 나아가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필그림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생명의 목숨을 건 그런 그 신앙에 도전을 했을 때 신대륙의 놀라운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시작했던 것처럼 이 필그림 글로벌 펠로우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천지와 대접전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벤조선.com 한국의 조선일보의 밴쿠버 지사에 우리 벤조선.com이 있는데 그 웹사이트에 우리가 매달 이 몇백 불씩을 돈을 내면서 이 광고를 합니다. 이번에는 예수 사랑, 예수 구원 그 메시지를 가지고 광고하고, 또 한편에는 신천지에 이만희씨는 미추광이인가 아니면 교리 사기꾼인가 이런 그 이 충격적인 네, 이런 이 말을 가지고 문구를 가지고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지원해 주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 신앙에 빠져 있고 새로운 이단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린 전에 없는 연구와 전에 없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이 일을 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처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서주시고 기도로서 함께 서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이 사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합니다. 절실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왼쪽에 그 배 맨 밑에 그 메뉴에 아래 보시면 선교 헌금란이 있는데 거길 클릭하시면 들어가시면 아주 잘 거기에 큰 글씨로 사진으로 그렇게 이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서 헌금을 하시려고 했는데 그 어카운트 번호가 안 보여서 제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고 이제는 아주 사진으로 딱 아주 그냥 그렇게 예, 만들어서 거기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미국도 캐나다 그리고 한국 다 뱅크 어카운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로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해외에 계신 분들, 타국에 계신 분들이 해주실 때에는 뭐 여기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곳에 송금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때 저희들이 또 새로운 사역을 또 강력하게 왕성하게 잘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필그림 글로벌 펠로우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